최근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각국 군사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까지 갖춘 나라였어? 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전에서 미사일 전력은 국방력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중국만 보더라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055형 미사일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055형은 말만 구축함이지 나토 기준으로는 순양함에 분류될 만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은 물론 112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갖춘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055형 미사일 구축함은 10척 이상 진수되었으며 중국은 향후 20척 보유를 목표로 추가 건조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인접해 있는 적성국들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러한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이 인접해 있다 보니 순식간에 적이 쳐들어오면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의 전력 증강에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지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해상에서는 완전 봉쇄의 굴욕을 겪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군함에서 발사되는 무차별 미사일 폭격에 자국의 민간인들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055형 미사일 구축함뿐만 아니라 003형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004형 핵 항공모함을 설계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불안감은 이제 불안감을 넘어 상당히 현실성 있는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적 미사일의 대응 전력 건설에 안감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전쟁 대비를 게을리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을 정도로 한반도 내 전면전을 상정하고 국방력을 증강해 왔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의 결과가 얼마 전 결실을 맺었는데요. 최근 국방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전력화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함 미사일은 적 군함을 타격하기 위해 순항 미사일로 설계되는데요. 순항 미사일은 비행하면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지만 속도가 음속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군함에서 격추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임에도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적 군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정 사거리 또한 일반적인 순항 미사일보다 훨씬 긴 500km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이미 미국이나 러시아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ASBM을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ASBM은 현재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항공모함 공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ASBM은 대함 탄도미사일의 약자로 주로 적의 항공모함, 구축함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통상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낙하할 때 마하 10에서 15에 달하는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함대의 방공망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2005년과 2006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1500km 급 ASBM이 실전 배치됐을 것이라고 미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태평양 함대는 중국의 ASBM 사거리 밖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라 무려 중국 연안에서 20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ASBM 개발 성공을 떠나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 개발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도미사일 특성상 마하 10에서 15에 달하는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항모 전단을 탐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그런데 이런 위력적인 무기를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성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ASBM급의 성능을 확보했다면 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반 순항미사일과 사정거리는 똑같아도 순항미사일 급 정확도의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적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이든 ASBM이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키맨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사일 전력마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영향력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막무가내식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북한입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일반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자처하면서까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미사일 전력 확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미사일 한 발이 아무리 수 100억을 호가할 만큼 비싸다고 해도 전투기나 군함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저렴한데다 정치적으로도 훨씬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틈만 나면 미사일을 쏘아대며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오히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꺼렸다는 점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하면 북한이 아니다, 이건 로켓이다라며 반박 방송을 내보낼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게 북한처럼 비정상적인 국가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순간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로켓은 유도 기능이 없을 뿐 미사일과 다를 게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자랑하는 다연장 미사일 포대인 KN-09-30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무려 200km나 되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북한 쪽 DMZ에서 충남 계룡시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 참모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위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KN-09 방사포에서 발사한 로켓 한 발이면 155mm 곡사포 18문이 동시 사격한 것과 맞먹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단 한 발의 300mm 로켓이 축구장 세네개 규모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KN-09의 2배 구경인 600mm 방사포의 시험 발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보통 로켓은 로켓 구경이 늘어남에 따라 사거리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북한 600mm 방사포의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내놓은 분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는데요. 랜드 연구소는 북한의 600mm 방사포에는 유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사실상 미사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현재 북한은 유도 기능을 갖춘 수백 발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이 대한민국을 협박하며 걸핏하면 사용하는 서울 불바다가 절대 과장이 아니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아이언돔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아주 자신있게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북한의 로켓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개발한 오리지널 아이언돔보다 우월한 성능이라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북한의 로켓 공격은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에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로켓을 막는 한국형 아이언돔의 핵심은 바로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 전투함에 사용된 함대공 미사일 해궁입니다. 해궁은 크기가 3m에 불과한 데다 가격도 저렴해서 기존 오리지널 아이언돔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대공 미사일로 개량된 해궁은 발사포대 한 개당 16발을 장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사포대를 탑재하는 차량 한 대에 두 대의 발사포대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해궁 발사 차량 한 대에 최대 32발의 요격탄을 발사할 수 있는 건데요. 해궁 발사 차량이 최대 6대가 한 부대로 운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아무리 방사포를 발사해봐야 해궁 발사 차량 한 부대 무려가 192발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방부가 한국형 아이언돔을 자신한 게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린 항상 방어만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적의 발사 원점을 타격하지 않으면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방어와 동시에 적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압도적인 반격 체계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현무계열 미사일입니다. 우선 현무2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사일처럼 고각으로 발사되어 큰 포물선을 그리며 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탄도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큰 게 장점이지만 포물선을 그리며 적을 타격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현무2는 탄도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공산 오차 2m 정도의 오차밖에 보이지 않아서 현무의 실사격은 본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에 경악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현무2 A, 현무2 B의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지만 탄두 중량을 0.5톤 내외로 줄인 현무2C의 경우 무려 800에서 1000km의 사거리까지 가능합니다. 즉 서울에서 베이징을 직접 타격하는 게 가능한 건데요. 이 정도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대한민국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앞서 말한 발사 후 날아가면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덕분에 순항미사일은 어떤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노려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현무3는 기본 A형이 5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현무3B, 현무3C는 각각 1000km, 150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속도가 음속을 넘지 못하고 탄두 중량이 0.5톤으로 비교적 가볍지만 이는 사거리와 정확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무3는 적의 급소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종 개량형인 현무3D는 최대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어 사실상 동북아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길을 죽이려 애쓰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공격 역량은 이미 북한을 초월해 동북아의 패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호를 시작으로 누리호까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당당히 알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쐈는데요. 전문가들은 4년 7개월 만에 F-35A까지 동원하며 진행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응이 다소 심드렁한 건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도발은 이번으로 올해만 벌써 20번째 도발입니다. 그렇다 보니 뉴스에서도 한두 번 짧게 언급될 뿐 방사포 두 발 정도의 무력 도발은 크게 다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당히 안타깝고 어찌 보면 위험하기까지 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안전 불감증이 발생하고 말아버렸는데요. 대한민국은 항상 우리 주변의 척성국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군부대와 민간인 거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연평도에 포격을 자행한 미치광이들입니다. 우리의 방심은 그 어떤 적들보다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요. 실제로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무려 400발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70발은 연평도와 NLL 남쪽 서해에 떨어졌고 나머지 230발은 NLL 북쪽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히도 북한군이 비축하고 있던 포탄이 습기와 노후화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만약 이 포탄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 400발의 포탄이 모두 연평도 인근에 떨어졌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비축된 전쟁 물자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도저히 쓸모없는 상태라는 건 북한 자신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의 무기 개발 연구를 보면 단 한 발로도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합친 미사일로 가까운 미래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핵심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비행 중 여러 번 항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일정 고도까지는 탄도미사일처럼 포물선 궤도로 비행하지만 정점에서 이르러서는 탄두를 실은 순항미사일이 떨어져 나와 수평 비행을 합니다. 게다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궤도까지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감지하는 것까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존하는 미사일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벌써 올해만 두 차례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고 급기야 최근에는 자신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했다며 떠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건 정말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중국이 대한민국과 미국보다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줬듯이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폭격에 사용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미그-31BM 전투기에서 발사된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거리만 2000km에 이르고 속도는 무려 마하 10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심지어 애초부터 킨잘은 러시아가 핵탄두를 탑재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러시아의 핵심 전력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무려 2019년에 이미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아방가르드는 시험 발사 때 6000km 떨어진 표적지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당시 비행속도가 무려 마하 27까지 도달했는데요. 급기야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가 실험 다음날 절대로 요격할 수 없는 무적의 무기라고 자화자찬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힘의 균형이 러시아를 향해 기울고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했는데요. 그나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일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고는 전쟁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같은 공산권 국가인데다 러시아와 서로 긴밀한 관계인 중국 또한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말에 DF-17을 공개했고 이 미사일을 2020년부터 대만을 향해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DF-17은 러시아와 다르게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형태로 베이징에서 뉴욕까지 고작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마하 10의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DF-17을 공개하면서 중국 관영 언론은 사드를 콕 집어서 한국에 배치된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도 방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당연히 미국도 바싹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시작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들의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극초음 속 무기 사업을 취소한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극초음 속 미사일을 들고 나오자 부랴부랴 이 사업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조급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중요 군사 관계자가 미국이 중국의 엉덩이를 걷어차였다라며 자악할 정도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2021년에 들어서야 AGM-183A 에로우 극초음 속 미사일이 시험 발사를 진행했지만 3차 실험까지 실패했는데요. 극초음 속 미사일은 발사체를 무조건 빠르게만 쏘면 되는 무기가 아닙니다. 중력가속도도 최대 30G를 견뎌야 하며 빠른 속도로 인한 공기 마찰로 열차단까지 할 수 있는 내열 소재까지 개발해야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확보가 됐다면 빠른 속도에서도 적을 정확히 탐지하고 격추시킬 수 있는 조향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기술들을 총망라해야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처음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개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결국 포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 단초에 중국과 러시아가 불을 붙여준 것입니다. 즉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막대한 자금과 기술이 투입됐고 지난 5월에서나 4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AGM-183A 에로우 실전 배치를 시작하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의외의 나라가 러시아를 바짝 뒤쫓으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술력과 열정만으로 명실상부 군사 강국에 올라선 대한민국은 지난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을 맞이해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을 국방연구소가 직접 대중에게 공개한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에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 하이코어를 공개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미 극초음 속 미사일 핵심 기술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방증입니다. 더군다나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은 중국이나 북한의 극초음 속 미사일보다 훨씬 상위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중국이나 북한의 극초음 속 미사일은 탄도형 극초음 속 미사일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탄도미사일 끝에 극초음 속 미사일을 매다는 형식으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지상에서 발사되고 큰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다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그때 극초음 속 미사일이 분리되어 목표물을 향해 비행합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탄도형 극초음 속 미사일은 활공거리가 길어질수록 극초음 속 미사일의 장점인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최초에는 땅에서 발사되는 만큼 극초음 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과 발사 위치가 곧바로 발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순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형태입니다. 이미 마하 이상의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투기에서 극초음 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기동이 장점이고 또한 하늘에 직접 목표물을 향해 발사할 수 있어서 탄도형 극초음 속 미사일보다 더 빨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관계자는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에 대해 2에서 3분 이내에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하늘에서 쏘는 만큼 기습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는데요. 극비리에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는 KF-21에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을 탑재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만을 목전에 둔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에 중국이나 북한은 감히 막아볼 시도조차 못하는 극초음 속 미사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0년대 후반에 한국형 극초음 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열강들은 적성국들의 극초음 속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여러 탐지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극초음 속 미사일을 잡아내기 위해 다름 아닌 열기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열기구는 적에도 위성보다 지상과 빠른 통신이 가능하고 가격은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감시체계가 될 수 있다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극초음 속 미사일의 획기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극초음 속 미사일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하늘에서 작은 입자에만 잘못 부딪혀도 심각한 기체 손상으로 이어져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초음 속 미사일의 비행 방향에 금속 입자를 뿌려버리거나 극초단파를 발생시켜 극초음 속 미사일의 회로를 망가뜨리는 방법을 연구 중인데요. 물론 아직은 실전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고고도 열기구의 극초음 속 미사일 방어 능력이 입증된다면 현재의 첨단 무기 판도가 또다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기의 판도가 바뀌더라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대한민국은 더 진보된 기술로 세계를 선도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필사의 각오로 싸웠던 우리 국군의 곁을 지켰던 화기가 있습니다. 이 화기는 전차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야포 하나조차 없었던 시절 대한민국 국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요.
이 무기는 바로 박격포입니다. 자주포나 미사일 같은 대형 중화기에 그 위상이 가려져 있지만 사실 박격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화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다름 아닌 발사 각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주포와 비교해보자면 자주포는 포탄을 멀리 날려 적의 중심을 타격하는 게 목적인 중화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랑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50km에 달하고 최소 사거리도 18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발사 각도를 45도 내외로 두고 있는데요. 반면 박격포의 사거리는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사거리도 10km 이하고 최소 사거리는 100m 이하인 박격포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탄약의 폭장량 차이도 있지만 박격포는 발사 각도를 거의 수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엄폐물 뒤에 적군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과 산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주포는 능선 넘어 산 뒤에 적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야 포탄을 멀리 발사할 수는 있어도 살살 발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박격포는 발사 각도를 높게 세워 사격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하늘을 향해 발사된 포탄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능선 넘어 적의 머리 바로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눈앞에 엄폐물이 있어도 적을 직접 타격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화기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박격포병으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고 하실 텐데요. 물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는 게 불가능한 불격포도 있지만 소형 박격포는 도수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보병 중대에서 들고 다녀가 적을 만났을 때 즉각 화력 지원을 펼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포병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것이지 깃털처럼 가벼운 무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포병이나 공중 지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최전선의 보병에게는 이보다 믿음직한 화기가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음속이 넘는 미사일이 개발된 현재에도 보병 부대에서는 여전히 박격포가 최고의 화력 지원 화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효율 높고 사랑받는 무기인 박격포를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면 교체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박격포를 운용하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운용 중인 2S4 툴파는 포 구경만 무려 240mm에 달하는 괴물 박격포입니다. 게다가 차량화가 진행된 자주 박격포라 운용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한 구경이 큰 만큼 포탄의 위력도 강력한데요. 포탄에 내장된 폭약만 무려 21kg 이상으로 박격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155mm 자주포의 3-4배에 달하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20km까지 늘어나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도 자주포급 화력과 사거리를 보여주는 2S4 툴판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소련 시절에 생산된 2S4 툴판을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사용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뉴스를 통해 툴판의 화력을 자랑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썩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뉴스를 본 우크라이나군이 툴판이 있는 위치에 건물을 파악해서 폭격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툴판은 반격 한번 못해보고 완파당했는데요. 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사실 박격포는 화력보다 연사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전선에서 적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고 빠르게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격포는 치고 빠지기 아주 유용한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병연대나 대대급 기계와 보병의 화력 지원 화기로 4.2인치 박격포 KM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M30은 비록 2S4 툴판에 비해 최대 사거리가 6.8km 정도로 짧고 포탄의 자격도 3.6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분당 발사 속도는 툴판이 1분에 고작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것에 비해 KM30은 이에 20배에 달하는 1분당 2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격량은 적어도 포탄 한 발당 살상 반경이 40m에 달해 실질적인 연사에 따른 파괴력은 러시아의 툴판이 감히 KM30에 비빌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마냥 장점만 있을 것 같은 4.2인치 박격포에도 사실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입니다. 4.2인치 박격포는 포탄을 제외한 무게만 해도 무려 303kg에 달하고 길이는 152cm인데요. 이 무거워도 너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차량 운반이 가능한 보병 연대급이나 기계와 보병 대대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지상포로 사용하려면 전개부터 초탄 발사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최전선에서 보병과 함께 싸우는 만큼 포격 후 즉각적인 진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무거운 무게로 인해 느린 철수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오죽하면 이 무게 때문에 차량화 버전인 K24E를 따로 개발하여 운용할 정도입니다. 어떻게든 국토 수호에 화력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보병 부대의 고뇌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4.2인치 박격포의 무게 걱정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이 최근 실전 배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격은 4.2인치 박격포에 비해
사거리는 무려 2.3배, 화력은 2.6배 향상 등 완전 국산의 자주 파격포입니다. 구경이 커진 만큼 어쩔 수 없이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8발로 하락했지만 대신 초탄 명중률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아무리 훈련도가 높은 우리 국군이라 하더라도 4.2인치 박격포로 초탄부터 명중탄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평균 3-4번의 재사격을 거친 뒤에야 간신히 명중탄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심지어 지난 2020년에는 훈련 중이던 4.2인치 박격포에서 발사된 초탄이 목표물에 무려 1km를 벗어나는 오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격은 무조건 초탄 필중입니다. 게다가 목표물을 옮겨도 재탄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화 사격 통제 장치 덕분입니다. 초탄이든 재탄이든 원하는 목표로 좌표만 입력하면 조준부터 장전,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니 초탄이 빗맞으려야 빗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격포의 최종 진화형이자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나마 현재 전 세계에서 비격과 견줄만한 자주 박격포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에이모스 정도뿐입니다. 에이모스는 우리 비격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웃돌고 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12에서 16발이고 최대 사거리 10km입니다. 하지만 에이모스에는 대한민국의 비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에이모스 한 기의 추정 가격은 무려 90억 원에 달합니다. 박격포 주제에 우리나라 K9 자주포의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의 비격은 한 대당 가격이 3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고속 박격포라고는 하지만 화력 지원 화기인데 90억 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비격이 이토록 훌륭한 무기라고 해도 워낙 자주포와 비슷한 외형이다 보니 크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박격포는 도수 운반과 사격이 가능한 60mm 박격포 KM-181과 81mm 박격포 KM-187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화기는 그 도수 운반이라는 한계점 때문에 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60mm 박격포 KM-181은 보병 중대의 화력 지원 화기로 사용될 만큼 가볍지만 그만큼 화력이 약하고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81mm 박격포 KM-187은 현대전에서도 충분한 높은 화력과 사거리를 갖추고 있지만 도수 운반하다가 병사들이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로 무겁습니다. 게다가 두 화기 모두 1980에서 90년대부터 우리 국군의 제식 화기로 사용된 만큼 노후화와 정확도 문제가 극심해졌습니다. 오죽하면 똥포라는 악의적인 별명까지 따라 붙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결국 이마저도 해결해냈습니다. 바로 최신형의 81mm 박격포인 KMS-114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KMS-114는 기존의 81mm 박격포에서 사거리를 대폭 향상하여 최대 사거리가 6.3km에 달하고 최소 사거리는 75m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게도 기존보다 20% 감축해서 도수 운반의 어려움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박격포에 사용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를 개발해서 기존 6분이나 걸렸던 초탄 발사 시간을 무려 절반인 3분으로 줄여 획기적인 단축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최근부터 시행된 전 육군의 차량화로 KMS-114는 60mm 박격포의 자리를 밀어내고 차세대 중대 지원하기로 실전 배치 중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미사일이나 자주포 같은 대형 화기뿐만 아니라 최전선의 보병까지 차량화와 기갑화로 전 군을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박격포병이 무거운 박격포를 들고 날랐던 시대는 이제 얼마 안 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육군으로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습니다.